네, 2시나 3시쯤에 뭐이 사이에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좀 소식이 알려졌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뭐좀 잠시 후에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가 이제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자세한 소식 이지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그룹에서는 어떻게 보면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될것 같아요. 오늘 네. 정말 가석방에 대한 그런 여부 궁금하셨을 텐데 결론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이제 2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연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이제 진행이 되지 네. 않았을까 싶고 이게 8.15 가석방 대상자 이런 부분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각 교정시설에서 예비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내부 외부 위원 9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이 당초 이 법무부 범죄 예방 정책국장은 공석이었는데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포함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격하다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걸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박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결과를 즉시 공개를 하겠다.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위원회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격하다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13일 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경제계 쪽과 또 시민단체 쪽의 그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석방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두고서 뭐 찬반 여론이 지속적으로 충돌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네. 재계의 목소리부터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1위 기업이 아무래도 삼성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삼성의 핵심 사업이 어떤가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때문에 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총수 역할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영자총협회 경총이죠. 뭐이 이곳을 포함한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에 이제 사면 건의서를 직접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뭐 단체장들 그리고 4대 그룹 장 등을 초대를 했는데 거기서 4대 그룹 회장들 역시도 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제 사면을 직접 건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 역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그리고 사면에 동의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5월에 이제 한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60% 이상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사면에 찬성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연일 좀 가석방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 성장을 이유로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기업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또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회계 부정 의혹 이것도 있고요.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것도 있거든요. 재판이 이두 개가 다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올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조계에서는 가석방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앞서 정부가 이미 좀 이재용 특혜라는 비판에 감수하면서까지 가석방 요건을 완화를 했거든요. 때문에 실제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요. 또이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을 이미 모두 충족을 했어요. 또 모범수로 분류가 됐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가석방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올해 들어 특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 반도체 업체들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에 지금 벌이고 있고 또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도 보면 중국폰들 기업들이 또 추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계 또 이제 삼성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총수가 없을 때 이걸 과연 이거를 좀 만회하거나 조금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의 또 복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복귀를 하고 삼성전자 또 여러 가지 삼성그룹을 이끌어 가야지만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나 스마트폰 이것을 다시 한번 격차를 벌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위기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과 반도체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각각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요. 사실 글로벌 파운드리 전 세계 시장의 1위 업체가 대만의 TSMC인데 네. 여기를 좀 쫓아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 시장의 점유율이 워낙 TSMC가 높다 보니까 네. 삼성 쪽에는 좀 불리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용 부회장 수감 동안에 사실상 경쟁사와의 점유율 격차가 좀 벌어졌다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텔도 문제인데 이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M&A로 현재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공지능이나 5G 기술, 자율 자동차 등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보급이 될 텐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파운드리 비중은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는 건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고객사와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구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176단 낸드라고 해서 이게 반도체 업계 최고층이라고 이제 느끼시면 되는데 이 출시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 네. 최초였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DDR5 디램이라고 해서 이게 차세대 디램 규격인데요. 이걸 또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내외 경쟁사들이 기술 개발과 또 생산에서 삼성을 앞질러 버린 거죠. 삼성은 뒤처지게 되는 거고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초격차 지위를 현재 흔들리게 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네. 또 의문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요 메모리 업황 전반적으로 이제 호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과 TSMC를 제치고 매출과 또 영업이익 단에서 1위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뭐 시장의 심리를 조금 더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7만 원, 8만 원대에서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스마트폰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약간 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구글 쪽인데 신형 스마트폰 출시 계획을 또 알렸습니다. 근데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건 10년간 관련 업계에서 굉장히 핫한 뉴스라고 하면서 지금 떠들썩하거든요. 그 이유가 자사 스마트폰 픽셀에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AI 칩을 탑재한 이슈이다. 이 부분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독자 칩을 만들어서 넣은 걸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처음 되는 그 이슈라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감 자체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는 의미는 애플처럼 OS라고 해서 뭐 운영체제나 플랫폼, 칩, 최종 제품을 모두 장악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은 점유율 2위인데 이게 하이엔드 시장을 중심으로 현재 삼성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저가 시장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점유율 3위 샤오미가 무섭게 현재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유럽에서 점유율이 샤오미가 25%, 삼성이 24%로 샤오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샤오미가 67%인데 삼성은 7% 감소한 성장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쪽 저쪽 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1위를 좀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이제 8만 전자를 오랜만에 다시 또 회복을 했는데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많이 사줬을 때 또 그런 주가가 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전체적인 지수가 지금 굉장히 변동성 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방세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0.6% 지금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기 궁금해지네요. 김종 기자.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최근에 7만 전자에 머물면서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주가가. 근데 지난주에는 5개월 만에 최다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8만 전자로 올라선 건데요. 특히 지난 2일부터 4일간 주가가 5.6%나 상승을 했는데 같은 기간에 코스피 평균 상승률의 두 배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코스피 한 20%를 차지하니까 비슷하게 가게 마련인데 두 배나 넘게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뭐 최근에 지지부진하던 점을 뚫고 이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를 다시 8만 전자로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외국인이 꼽힙니다.
뭐 그간 줄고 삼성전자를 내다 팔아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거래 동안에는 1조 원 이상을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랜만에 반등을 하니까 투자자분들은 다시 9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 10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셨을 텐데 네. 아쉽게도 지난 5일, 6일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장 초반에는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지금 네. 현재 간신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하락세가 최근 외국인이 매수하는 매수세를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마켓포인트 자료를 보니까 지난 2일부터 오후 거래일간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2조 원 가까이 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를 사실 끌어올린 게 동학 개미들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오히려 내다 팔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를 줄고 사들이던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지난해부터 하면은 사실 1년 뭐 6개월 이상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뭐 장투 말씀을 하시지만 장투에 성공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요 시점 이런 타이밍에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또 8만 전자에 지난주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시점을 타이밍이라고 보고 시세 차익을 좀 누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고 스마트폰 경쟁력 약화 뭐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런 악재들이 워낙 있기 때문에 네. 일부 증권사들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주가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그동안 끈질기게 달라붙었던 개미 투자자들마저 삼성전자를 떠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당분간 삼성전자 비중 확대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